이 채널 3개 운영하면서 어떠한 경우들을 적용해서 내가 좀 성장 속도가 빨랐던 것 같다라는 거좀 말씀해 주실래요? 성공 사례 같은 얘기 잠깐 듣고 싶으니까. 일단은 좀 사소한 거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뭐 롱폼이나 미드폼에는 설명글도 되게 친절하게 잘 써놓고 뭐 태그도 많이 넣고 하는데 쇼츠에는 좀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네. 그냥 제목만 덜렁이고 있어봤자 이제 태그 정도만 있는데 저는 그냥 설명글에도 아, 오늘 이 요리 했는데 이게 맛있었고 여러분들 꼭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독과 뭐 공유해주시면 좋은 레시피, 레시피를 써놓고. 근데 사람들 잘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하거든요, 그거를. 맞아요. 설명글에 얘기만 보는 거 모르잖아요.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또 이제 복사해서 댓글로 고정을 시켜놓고요. 그런 것도 효과 있지 않을까 하고 또두 번째로 후킹에 좀 신경 쓴 거예요. 꼭 그게 이제 후킹이 돼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제 채널을 둘러보다가 이제 그 요리의 제목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좀 도움도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다른 채널들을 이제 좀 탐색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아, 뭐, 방주님 뭐 요리 잘 보고 있는데 요리 영상에 제목 좀 넣어주세요. 다시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. 제 채널을 둘러보는 사람이 아마 클릭을 더 하기 수월하지 않을까.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초보 아니었죠. 속였던 거죠. 아,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의심이 많이 가는데. 그리고 아마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영상의 끝과 시작이 이어지게 하고, 그러니까 영상이 끝난 줄 모르게 하는 거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거를 모든 영상에 다 적용을 시켰고, 또 그걸로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게 썸네일 따기가 너무 쉬워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이 보통 같은 요리 채널을 보면 영상이 요리가 이제 그릇에 담기면서 완성되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. 네. 저는 그거를 한 6초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3초 나눠요. 그러면 이제 국물을 따르다가 영상이 끝나는데 네. 이제 그 뒷부분을 자른 걸 앞에다 갖다 앞에 놓으면은 놓고 국물을 따르다가 완성되고 초반으로 들어오니까 그거를 썸네일로 또 설정하기도 너무 좋고요. 완성된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. 그럼 약간 좀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되는 거니까요. 그건 어디서 배우셨어요? 그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아니고 뭐 인사나 뭐 그냥 뭐야 아 뭐, 효나 끝났네. 그렇게 무한 루프돌게 원래 이렇게 이어지게 하라는 것도 근데 있었잖아요. 되게 골 때리네? 약간 좀이 정도로만 생각했죠. 영상 끝날 줄 몰랐네. 근데 이제 유튜브 이제 하게 되고 좀 관심 갖게 되면서 이제 얘기 들리던 게 예전엔 그냥 스쳐 지나가던 얘기들이 아,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이제는 그런 거였구나. 들린다. 네. 다 의도로 한 거였고 해서 예, 그렇게 하게. 두달 약간 더 됐는데 알고리즘 바뀐 걸 느낀 게 그때부터 무한루프 도는 거는 크게 점수 안 들어가는 거. 아, 그래요? 예. 그냥 많이 터진 영상들 다 들여다보면요. 80% 90%. 이게 요즘 그냥 고공으로 가는 거 보면 80% 이상. 지금 우리 55.3%. 들어오자마자 안 나가게 하는 거 연구하셔야 돼. 저도 그거를 나름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, 사실. 찾아내시면. 네. 근데 그 유행도 계속 바뀌긴 하는데. 소리? 소리요. 저는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긴 해요. 그 소리를 들어가자마자 그냥 0초부터 소리가 나오게 한번. 뭔가를 탁설 딱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요리 담는 걸로 해서 이게 아무튼 무한루프 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칼질이 들어가거든요. 네. 근데 그 소리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이제 이탈되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칼질에서 나간다고요? 시작하면 네. 보통 저는 이제 순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네. 탁탁탁탁 근데 거기서도 좀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왜 나오는지가 좀 영상에 음악을 담았다 뺐다 해봤는데 음악이 쉬는 구간이 좀 많아서 영상 앞에 1초 정도 쉬고 음악이 시작되는 거랑 음악을 바꿔서 0초부터 출발하는 거랑 봤는데 점수가 바뀌더라고요. 덜 나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도입부부터 소리 한번 들어가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. 뭔가를 소리를 한번 넣어보세요. 당연히 음식 관련된 네. 소리가 아니면 저만의 시그니처 소리를 따 그래서 얘를 80%대까지 한번 그래서 딱그 소리만 들으면 정남이 쿡 네. 딱 생각나게 네. 그 소리를 듣게 된 사람은 처음에 구독자에서 이탈을 안 하는 소리를 찾아야겠죠. 그 처음에 성적이 좋으면 나중에 밀어줄 어렵네요. 아니요, 지금 대표님 지금 엄청 성장이 빠른 거라 영상은 집에서 혼자 다 촬영하고 제작하시는 거 이번에 네. 그 제가 권해서 나와서 이제 강의해 주실 거잖아요. 얼마큼 알려주시게 돼요? 그 강의 내용이요? 진짜 네, 제가 높아요?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정도예요. 먹고 사시게 다 알려주면 나는 뭐 먹고 아, 딱히 그런 생각은 안 그런 해봤는데 생각하고 나는 거? 그리고 뭐그 사람 목소리 다르고 제 목소리 다르고 또 시작 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옛날에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됐는데 요즘은 그릇이 작건 중간이건 다 상관없이 빨리 치우고 빨리 비우고 빨리 치우고 비우는 사람이 난것 같아요. 우리가 이거 비우잖아요. 다음에 빈깡통 될까 봐 공부 더 빨리 하게 되잖아요. 그쵸? 알려주면.